것들은 자, 이제 다 나갑니다. 주도주가 나갑니다. 매수 들어갑니다. 자, 또 사세요? 없어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유리원들한테 무조건 사야 됩니다. 또 놓친다. 그래서 반도체 나갈 때도 제가, 자, 이번에 또안 사면 쭈삐쭈삐되다가 내가 돈이 지금 다 포트폴리오를 짜갖고 풀 베팅했기 돈이 없습니다. 그럼 내못 가는 종목도 제발 찢어서라도 사세요. 안 사는 사람들이 꼭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도주는 쳐다만 보고 있고, 못 가는 종목은 잔뜩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기회비용은 상실하고, 돈을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길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빨리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아마, 퀀트 투자로 리밸런싱을 한 책이, 실전 퀀트 투자라는 책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1년마다 리밸런싱을 해서 연수익률 29%를 내는 전략. 그것이 실전 퀀트 투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계량 가치 투자라는 말이죠. 뭐, 제가 책상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예, 계량 가치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퀀트 투자인지를 몰랐던 거죠, 저는. 나중에 용어가 나오면서 지금 국내에서는 세 사람이 민병기 교수 이후에 그 다음에 할수 있다 퀀트 투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전 퀀트 투자 이제 퀀트 투자라는 말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실제로 책을 쓴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시가 다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시장은 뭐 당연히 조정한다 생각하시고요. 예, 그 조정을 아름답게 좋은 종목을 싸게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다시 온다. 그동안 너무 올라서 내가 못산 사람들은 이제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굉장히 좋은 찬스가 또 오는 거예요. 제발 조정 좀 해라. 여러분이 주식 공부를 해놓고 나면 조정 들어오는 걸 오히려 달갑게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 달갑게 받을 수 있는 조정은 여러분이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 찬스가 오는 거거든요. 많이 올라가서 내가 사고 싶었는데 못산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자, 갑니다. 오늘은 2020년도에 시장을 선도하는 주도주를 매수하라. 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제목을. 이번에 뭐, 그죠. 1월 2일 날, 그때 1월 달 초에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자 매년 제가 이렇게 19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주도주를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저는 뭐 끊임없는 가치 투자 연구소로 가서 예약 여러분들에게 가치 투자를 가는 거고요. 시장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지만 여러분은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자.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예, 지금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려서, 내일 모레인가요? 30날인가 31일날 대한항공을 띄워서 우한에 갇혀있는 우리나라 동포들을, 우리나라 교포들을 전부 다, 교포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요? 집단으로 수송하겠다. 일본은 뭐, 내일이라고 그랬나? 일본은 내일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30, 31일날 꿀벌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우한 폐렴 이 폐렴이 이제 미생물 연구시설에서 유출된 바이러스 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중국인들은 뭘 박쥐를 잡아먹고 무슨 동물을 잡아먹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이상한 거, 바퀴벌레를 먹질 않나? 뭐 이상한 걸 먹다 보니까 그게 다 바이 뭐, 다 중국에서 발생하죠. 조금은 좀 비하 발언을 한다고 그러면 좀 지저분한 걸 너무 좋아해. 그죠? 거기다 물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잘 닦지도 않는 사람들이 참 이러다 보니까 발병이 많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쨌든 뭐 지금은 세계적인 뉴스는 하나같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그 연구소에서 이게 무슨 과학 저기 네, 산림초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게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게 그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벌린 거고요. 그동안 강세를 조금씩 이제 보이려고 했던 중국 수혜주들이 덕분에 화장품, 면세점, 그죠? 또 뭐요? 여행,
그죠? 여행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항공주, 그죠? 또 카지노, 예. 또 화장품 이런 것들이 수혜주들이 또 당분간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조정은 하고 가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엔터주 마찬가지죠. 예.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은 조정을 하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우한 폐렴 사태가 이제 얼마나 가다가 진정될 것이냐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되면서 증시의 반등을 또다시 시작하게 되면 결국 또 주도주는 뭐예요? 가다 마는 거 없죠. 누구죠? IT 반도체주가 또 나갈 수밖에 없다. 반도체주는 아직 주도주에서 이탈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조정 들어오면 여러분은 정확히 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살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거죠?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건데 아직도 가다 마는 법은 없다. 아유, 전문가님 무서워요. 야,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주도주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올라갔다고 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제가 구정이 지나고 나서 다음 날 저녁 방송을 했는데요. 물론 유튜브는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 X1은 별로 뭐 공지가 안 나갔으니까 잘 몇 명 안 들어오셨어요. 한 30명 들어오셨나 그런데 유튜브는 120명이 넘게 들어오셨는데 자, 그게 뭐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하나 사시면 예? 시컨 샀어요. 삼성 SDI 우선주. 못 간다고 자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어. 아니, 너무 많이 오른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잘랐는데 다시 사야 되나요? 아니, 잘 가는 놈을 왜 자릅니까? 그랬더니 강력 보유해야지. 가는 놈을 왜 잘라? 잘 가는 놈을 붙들고 그냥 꽉 붙들고 있어서 꼼짝 안 해야 돈을 더 버는 건데 아니, 너무 많이 올랐다고 댕강 잘라버리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거야. 아, 더 가는 어제 뭐 시장이 뭐 폭락하고 아우성 쳐도 나는 그런 거 아는 바 없어. 이게 주도주예요. 주도주를 버리고 못난이 주식만 잔뜩 들고 있어. 너무 많이 올랐다고 다 잘라버리고 그 신고가 행진 펑펑 나가는데 아, 참 안타깝죠. 공부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나가냐? 아유, 한번 또 볼까? 오늘 또 나가냐, 너도? 아휴, 얘도 나가네. 누구야, 또? 보스코 케미칼. 너도 나가냐? 다 신고까지 뭐. 다 신고까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주도주가 이제 바뀌어서 또 다른 주도주가 또 나가기 시작하는데, 아휴, 저런 것도 쳐다만 보고 있어. 야, 갈 거냐? 우리 주식 갈 거냐? 안 갈 거냐? 걱정만 뒤따 하고 앉아서 했죠? 조금만 올라가면 그것도 빼먹을까봐 떨어져서 그거 수익 난 거 다 까먹을까봐 그냥 댕강 잘라버리고요. 그래서 언제 큰 수익 납니까? 참으로 안타까워요. 가는 주식들을 왜 잘러? 제가 그렇게도 그냥 수도 없이 방송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배열을 가는 종목을 왜 자르냐고요? 역별 갈 때까지 들고 가버리니까. 무슨 밑으로 먹으면 대단히 돈 버는 거예요? 역별이 갈 때까지 그냥 정별 가진 거는 그냥 몰아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제발 좀 한번 해보세요. 자신이 없으면 내가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예?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해보는 거예요. 아, 100만 원 사서 그냥 정별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까짓 건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100만 원뿐이 더 이르냐. 이렇게 여러분이 해봐야 주식이라는 것은 훈련과 연습을 해봐야 뭐가 좋은지 뭐가 돈이 벌어지는지를 아는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떨어질 것 같다고 다 잘라버려요. 에?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뭐 추세 그까짓건 무슨 관계 있어? 뭐죠? 차트가 무슨 관계 있어? 차트가 정답입니까? 자, 그럼 하나씩 가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자, 감염 공포가 이제 그럼 이런 질병이 나와서 감염 공포가 여러분의 경기 방향성을 갖다 뒤집어 버린 적이 있나 역사에 있었나요? 역사에 있어요?
없습니다. 단지 조정일 뿐이지 시장 상승장이 갈 때는 근거 없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자. 조정이 오면 달갑게 받아서 더 좋은 종목을 어떻게 싸게 사서 더 많이 보유해서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미래 산업의 쌀, 2차전지 배터리주가 지금 가잖아요.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누가 나가는 거예요? 제2의 주도주가? 전기차예요. 전기차주가 지금 가기 시작하잖아요. 배터리주가고 전기차가 지금 제2의 주도주로 또 등장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벌써 템플턴 식구들은 벌써 다 샀지요. 또 여러분은 또 놓치는 거예요.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서. 연일 나가지요. 전기차가. 그죠? 이게 벌써 이만큼 나갔잖아요. 예, 여기서 산 게 다 모여. 이만큼 나갔잖아요. 전기차가. 근데 또 쳐다만 보고 있죠.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서. 참으로 답답하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너도 나가냐? 네, 나도 나갑니다. 바닥에서 오는 놈도 나간다. 우리 산업도 나간다. 왜 그러냐? 전기차다, 나도. 전기차. 자, 또 나가면 누가 나가요? 에? 에코, 프로비엠. 이런 거 다 따라 나가겠죠. 그죠? 다 따라 나간다고요. 이제 발동 걸렸잖아요.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서 세상에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가는데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어. 아, 삼성전자 해봤자 65%뿐이 더 납니까? 2019년 시작해봤자. 아, 케이시텍을 샀으면 여러분 얼마 수익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템플턴이 왜 이런 거를 주도주를 사주는지. 지금 떨어졌거나 말거나 2019년 지금 여기까지 뭐 삼성전자 한 개도 안 부럽다고 그러죠, 제가. 자, 얼마 났나 보세요. 2019년에 주도주 가서 가는데 지금 수익이 예, 132%입니다. 삼성전자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요. 삼성전자? 그 몇 프로입니까? 2019년 사가지고 지금까지 뭐 엄청나게 나간 것 같지만 별 볼 일이 57%입니다. 그럼 100 몇 프로 보실래요? 57% 보실래요? 아직도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죠? 제대로 된 주도주 공부를 했으면 반도체 소부장을 샀어야 되잖아요. 소부장을 샀으면 여러분은 돈이 됐죠. 삼성전자에 얽매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길을 반토막 낸 거예요. 수많은 지금 뭐죠? 애널리들이나 그 다음에 펀드매니저 나와서 뭐라 그래요?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 노래 부르죠. 템플턴은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만 들고 가고 안 산 사람은 사지 말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면 여러분 돈 번다. 아, 이 말을 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맞아. 그렇게 얘기해도 원이 가입해서 샀으면, 그럼 원이 가입해서 샀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에? 에? 자, 과연. 그럼 내가 원이 가입해서 2019년 1월 2일 날 나도 샀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수익이 얼마입니까? 115%입니다. 삼성전자 60%뿐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도 가르쳐주고 이 백테스트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려줬어도 여러분들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펀드매니저나 그저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만 노래해요. 과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줬을까? 삼성전자는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대형주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어떡하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훌륭한 삼성기업이야 훌륭한 기업이죠. 훌륭한 직장이죠. 주식 수익률은 떨어진다. 지금. 그게 중소형주일 때는 엄청났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35년부터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무려 787배가 나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과거 여러분이 샀으면 천만 원만 뒀으면 지금 78억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에휴,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에이, 지금 그러면
그거 말고 중소형주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왜 주식인가라는 쓴 분이 뭐라 그래요? 삼성전자 사가지고 엄청 돈 벌라고 그럽니까? 중소형주 사가지고 돈 많이 벌라고 그러잖아요. 우량한 중소형주를 사서 담으면 만 원이 백만 원 간다. 그거 왜 그러겠어요? 저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죠. 좋은 주식을 사서 여러분이 들고 가면 엄청난 수익을 본다. 삼성전자 납품하는 좋은 기업들을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큰 수익을 본다. 얘기해도 그 말을 믿지를 못하죠. 템플턴의 식구들은 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벌써 주도주로 나가서 100%씩 다 넘어갔습니다. 솔브레인부터 시작해서 뭐 전부 다 그렇잖아요. 에? 원익 IPS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볼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도주를 볼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샀겠죠. 안타깝죠. 자, 테슬라가 그래서 중국에다가 이제 전기차 모델 세 가지를 출시하면서 이런 일이 한국산 배터리도 중국 보조금을 이제 받게 됐기 때문에 삼성 SDI, LG화학, 일진머티리얼, 상하프론테크, 두산솔루스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도주가 가는 거예요. 또 LG화학은 배터리를 미국 GM하고 지난번엔 또 중국에 있는 테슬라하고 세계 모델에 납품하면서 이게 예, LG화학도 앞으로 이제 커지겠죠. 삼성 SDI는 지금 계속 신고가 행진을 나가고 있고요. 이것이 뭐예요? 제2차 주도주가 간다. 주도주가 가는데 주도주를 잡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다면 또다시 나는 왕따 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7월 달에 우리는 또 뭐죠? 예, 2차 전지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율자동차가 상용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난번 현대차가 발표할 때는 2026년까지 자율자동차를 완벽하게 구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7월 달에 이제 시동이 걸렸으니까 당연히 주도주가 이젠 자율자동차가 또 나가겠지요. 그죠? 또 나가겠지요. 그건 누구예요? 역시 또 나가. 참, MCNX 뭐 주도주 아니라고요? 또 나가요. 나 안 빠져. 시장 폭락하거나 말거나 나 관계없어. 벌써 이게 한 200% 넘게 나갔습니다. 주도주를 모르면 쳐다만 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전무관이 언제 그러면 이게 폭락합니까? 저도 모릅니다. 주도주는 쉽게 폭락하지 않아요. 조종하고 갈지언정 주도주는 수백 프로 간다. 수백 프로 간다. 하나하나 배우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그렇게 됐고요. 네, 코스피, 코스닥 다시 오늘 좀 반등을 해주죠. 어제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이죠. 또 시장은 그죠? 악재가 사라졌으니까 실적 장세가 중요하다. 이제 갑자기 우한 폐렴이 블랙스완을 만들었죠. 그러나 좋은 주식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지혜처럼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좋은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도주를 사고 있어야 돼요. 제 1차 주도주가 반도체 소부장이 가고 있습니다. 끝났나요? 안 끝났습니다. 자, 소부장에 들어가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납품하는 기업들이 모두 다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그런 주식을 사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걸 사줘야 되는데 사주질 않았어요. 뭐가 주도주인지를 몰라요. 그저 그냥 차트에 바닥 있는 것만 사면 돈 버는 것 같아요. 그죠? 돈 버는 것 같지요. 자, 또 갑니다. 자, 우한 폐렴 수혜주 이제 시작이다. 아직 안 끝났다. 사스가 12.8%, 이게 미국 상황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5.8%, 메리스가 7.3%, 지카 바이러스가 12.9%, 이 미시장의 하락폭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 그러면 끝날까요, 벌써? 아직 안 끝나죠. 그러면 어떤 종목 사야 됩니까? 부실 종목 사야 됩니까? 욕심내서 왕창 질러야 됩니까? 적당히 사서 가는 것은 굉장히 좋죠. 예. 에이, 나 100만 원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가서 잊어버려 보지 뭐. 까치까 까먹을 생각하고 들어가 보지 뭐. 자, 그렇게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욕심내서 또 있는 대로 이탕에 그냥 한탕 해먹자고 또 그냥 망탕 질러가지고 가슴 아프게, 그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왕창해서 돈을 벌고, 그죠? 평생에 팔자를 고치겠다. 그러신 분들은 좋은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좋은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이때 에볼라, 아니, 지금, 사스가 발생했을 때가 2003년이죠. 이때 솔고바이어가 나간 게 2003년에 사스의 공포 수혜주는 얼마나 상승했나. 그럼 우한 폐렴의 등장은 수혜주들의 반란이 이제 시작됐는데, 얼마나 갈까? 이게 얼마나 나간 거예요? 수백 프로 갔죠? 그죠? 그러면 이, 지금 우한 폐렴이 그냥 가다가 댕강 끝나버릴까요? 안 끝나겠죠? 안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들고 가야죠, 뭐. 그래야 대박을 먹지. 그거 그냥 조금 먹고 그냥, 아유, 오늘 상한가 나갔으니까 잘라야 돼. 내일은 뭐 또 30%, 20% 났으니까 잘라야 돼. 뭘.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들고 가도 여러분이 탈이 안 날 종목을 사면 되는 거예요. 기업을 분석해서 이 기업은 꾸준한 영업이익을 내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이었다? 그런 그런 기업을 여러분이 매수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올라가다도 금방 폭락해서 나를 뭐요? 이렇게 실적이 별로 없는 종목은 급등 나갔다 급락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원생명과학도 거의 급등했으면 급락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다른 종목들은,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급등했다가 급락으로 그냥 바로 꼬꾸라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천천히 천천히 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매수하라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나갔으니까 그 우한 폐렴이 그냥 끝날까? 자, 얼마나 나갔을까요? 50이 얼마나 나갔나요? 예. 경고받았습니다. 경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까지고 100%나 더 나갔습니까? 이제 100%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남았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따라갑니까? 120% 났는데 무섭습니다. 시스템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시스템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까짓 거 손절 라인 딱 정해놓고 시스템 매매를 설정해놓고, 야 가봐 나 안 팔어, 떨어지면 자동으로 손절매, 또 올라갔습니다, 또 올립니다 가격을, 얼마 이하 팔아주세요, 또 따라갑니다, 상한가 나갔습니다, 또 따라갑니다. 그 시스템 매매로 하라고, 우리 유료한테도 시스템 매매하세요 가르쳐줍니다. 그랬더니 역시 지금까지 50을 잘 사서 제가 1월 8일 날 수혜주도를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1월 8일 날 수혜주도를 50, KM, 내추럴, 뭐? 아니, 진원생명과 고려제약, 그 다음에 뭐요? 뭐, 웰크론, 바루, 뭐래. 다른 건 몰라도 괜찮은 종목만 여러분이 만지는 건 괜찮다. 제발 부실 종목은 만지지 말자. 그죠? 자, 이제 뭐, 거기에 메디아나 세운 메디칼, 오늘도 나갔나 모르겠네요. 그죠? 예, 또 누가 있나요? 대원제약, 뭐, 다 이게 뭐 수혜주라고 그러는데, 뭐, 대원제약 오늘 뻥 잡았다 내려왔네요. 그 다음에 일동제약, 예? 예, 다, 또 나가겠죠? 끝나, 고려제약, 끝났을까요? 안 끝납니다. 이제 발동 걸려서 슬슬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끝납니다. 이게 지금 뭐 우한 폐렴이 당장 저 진압돼서, 바이러스라는 것은 금방 끝날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약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예방만 있고 약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가서 쫓아가서 사야 됩니까? 가볍게 담아보는 건 괜찮죠. 잃어버릴 생각으로 여러분 사세요. 그러면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그러면 오히려 돈이 되죠. 자, 삼성전자는 이번에 갤럭시 폴드 2가 나오는 게 이제 요건데요. 그죠? 이제 그다음에 올해 금년에 하반기에는 또 이렇게 Z폰이 나온다고 그래요. Z폰이요. 자, 이런 수혜주들을 여러분은 사야 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수혜 부품 수혜주들을 사면
삼성전자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를 안 사더라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면 돈이 더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또 뭐 미국 시장이 강하게 올라갔다, 우리도 올라갔다가 지금 주춤했는데요. 그죠? 그럼 시장의 시계는 어디로 가냐? 그죠?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전략을 꼭 가셔야 됩니다. 부자 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좋은 기업에 여러분이 동업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도 사람들은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짜릿하잖아요. 그죠? 급등 상한가 먹으면 짜릿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억을 갖다가 한꺼번에 질러서 팔자를 고칠 겁니까? 참, 1%의 수익률이면 부자 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죠? 그 매일매일 1% 어떻게 먹어요? 1% 먹어봤자 몇 푼 됩니까? 1,000만 원 1%면 10만 원인가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해요. 그럼 1% 100만 원, 하루에 100만 원씩 벌면 돈 되니까 그럼 1억을 해야 되는데, 1억을 매일, 1억을 몰빵했다, 뺐다, 샀다, 뺐다, 샀다, 이걸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만들 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그걸 정답인 줄 알고 거기다 그냥 죽으러 그냥 정답인 것처럼 듣는 사람들, 매일 뭐 단타를 해 부자가 된다는 사람이 있니 낫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방법인데도 잘못된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인지를 몰라요. 검증을 안 해요. 투자자들은 검증을 안 해요. 전문가가 마치 100%의 전문가인 것처럼 생각하고 검증을 할 생각을 안 해요. 동합니다. 주가는 그래서 뭐냐면 실적에 수렴한다. 그걸 평균 회계 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 다시 들어와서 뭐 가격에 평균 회계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라는 것은 가격이잖아요.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는 것이지 가격에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강의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적과 가치는 주가의 친구며 영원한 테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전문가님, 그러면 실적도 부진한 종목이 왜 급등 나갑니까? 또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확률적으로 어떤 걸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딱 수학처럼 1 플러스는 2 이렇게 딱 떨어지는 주식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확률적으로 어떤 게 이길까요? 부실한 종목이 가다가 수익을 내준 종목이 그게 확률적으로 이길까요? 아니면 기업의 가치와 실적이 커지는 종목을 매수해서 부자 되는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병기 교수가 개인 투자자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공부를 안 해서 돈을 못 번다. 그 이유가 뭐냐?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 자본 총계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하면 틀림없이 돈을 버는데 투자자들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고 있어요? 오로지 주가만 쳐다보고 있어요. 차트만 쳐다보고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알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차트로 돈 벌어준다 그러지만 여러분이 차트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금융상품 잘 모르면 투자하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 자관 라임 자산운용 사태가 2조 가까이 지금 박살났죠. 4천여 명 피해가 났대요. 근데 이거로 끝날 게 아니에요. 제2의 라임 사태, 제3, 제4, 제5까지 계속 지금 터질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제2의 라임 사태 결국 2,300 환매 중단을 이뤘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금융상품을 만드는 예, 펀드 매니저 자산운용사들이 대출을 받았겠죠.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상황이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터지니까 헤지펀드부터 시작해서 대출을 또 중단하고 환수를 시켜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이제 환매 중단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순환 출자 모양 똑같은 거죠. 일본 도시바가 지금 순환 출자를 한 게 아니라 순환 매출을 해가지고 지금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이닉스도 껴있죠. 지분이요.
거기다가 그러면 자회사하고 그다음에 모회사, 모회사에서 순환 매출, 그죠? 마치 가짜 매출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실적을 부풀린 다음에 그것을 또 매출을 또 자회사도 매출을 일으킨 것처럼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그걸로 해서 대출까지 받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번 심각합니다. 그죠? 마이더스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제2의 라임 사태의 알펜루트 자산운용이 2,300억 헤지펀드 환매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레버리지를 썼던 것을 전량 걷어들이면서 벌어진 일이 그럼 제2의 불똥, 제3의 불똥이 또 터지겠죠. 개인 투자들 큰일 났습니다. 이 라임 자산운용의 종목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기도 안 찹니다, 정말.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뭐예요? 이 부실이들 전부 부실이 종목 들고 있어요. 여기서 제대로 된 종목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재무 분석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한 개도 쓸만한 종목이 없어. 템플턴이 한 번도 추천하지 않은 종목만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서 한번 재무 분석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하나만 볼까요? 뭐 한류타임즈? 뭘 볼까요? 블러썸? 뭘 볼까요? 파티게임즈? 깡통났죠. 아이고, 팍스넷? 여러분이 잘 아는 팍스넷이죠. 과연 돈을 볼까? 과연 얘가 돈을 볼까? 그런데도 싸다고 이걸 들어가려고 그래요. 돈한 푼도 못 버는 거죠. 영업이익 적자투성이 기업. 자기 자본은 까먹는 종목. 여기다 차트가 간다고 그저 바닥이라고 그냥 사면 돈벌줄 알고 또 들어가는 겁니다. 제발 이런 거 사지 말라고 그래도 부실이, 부실이의 대명사들 맨날. 제발 시뻘건 종목 사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사가지고 그냥 개인 투자자들 다 박살나고요.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정말. 아, 볼게요. 조금 이따 봐봐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샀기 때문에 펀드가 박살 나는 거예요. 펀드 가입한 모르고 펀드 가입해서 이거 다돈다 날리지. 4천여 명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혼자입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부실 종목도 사가지고 말이죠. 시장에 보면 여름을 향해 달리고 있다. 나만 빼놓고 주도주 매수로 보유 중인가? 난 주도주를 모른다. 주도주를 모른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내가 투자한 기간에 2 내지 7% 기간에 80%의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버티고 있으면 순식간에 수익을 줘서 돈을 벌게 만드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결정적인 수익을 내는 시장을 계속 들락거리다 보면 결정적인 수익을 날때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주식은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겁먹고, 그죠? 주도주는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한데도 불구하고, 그죠? 시장이 폭락했다고 다 팔아버리고요. 아, 더 이상 안갈 거야. 대번에 그러잖아요. 전문가님 더 이상 안갈 거라고 해서 잘라 그랬더니 또 도망가네요. 예. 네. 더 이상 안갈 거라고 생각해서 잘랐더니 더 도망갑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전문가님? 아휴, 속상해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죠. 가는 놈을 왜 자릅니까? 그랬더니. 아, 가는 겁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요. 너무 많이 올라서 본인은 잘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수많은 전문가나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뭐래요? 목표가 손절가, 목표가 손절가. 웃기는 얘기 하지 말자, 우리는. 그죠? 아, 목표가 그럼 벌써 또 잘라야 됐나요? 아, 가는 놈을 왜 목표가가 왜 필요해요? 정배우로 가는데 역별 나올 때까지 가래도 그냥 다 잘라버려요. 목표가래, 목표가. 손절가래. 정배우로 갈때 여러분이 크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추세 추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배우로 갈 때는 차트가 무서워지니까 함부로 자르지 마. 아, 정배우로 가기 시작하니까 역까지 갔잖아요. 근데 뭐 역별 나올 때까지 가면 여기서 이만큼이라도 먹잖아요. 그거 조금 올라갔는데 여기서 잘라버려요.
아, 조금 올라간데 이거 잘라버리는 거예요. 뭘까? 아직도 정배열인데 뭐가 겁시나요? 예? 뭐가 겁나요? 그죠? 아, 정배열인데 뭐가 겁나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제발 이렇게 해서 좀 수익 좀 크게 내라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이래야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나는 거예요. 뭐 정배열 나서 이경 났으니까 저 정도 놓을까 다 잘라버려요. 정배열을 가면 이경 나고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무식하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뭘 그런 걸왜 믿어요? 다 이경 났다고 다 잘라주니까 그게 다 전문가들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뭘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예방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 그럽니다. 갈 때는 어디까지 간다는 생각도 하지 말자. 그냥 들고 가라. 그냥 들고 가라. 아니, 잘 가는 종목을 갖다가 무슨, 그죠? 아니,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뭐, 정배열에서 아직 역별 나오지도 않았는데, 뭘 그냥 겁을 내가지고, 그죠? 정배열 한번 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보세요. 뭘 정배열을 가는데 왜 잘라요? 다 역배열 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익을 크게 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이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지키면 그걸 붙들고 갈수 있어요.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을 지켜라. 자, 우리 일원들 어제도 그랬습니다.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우한폐렴이 그냥 끝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금 보유한 사람 너무 빨리 쓰지 마라. 기회는 언제나 온다. 돈 갖고 있으면 현금 보유가 얼마나 좋은 건지 기회가 또 온다. 그동안에 못 사서 아쉬웠던 사람들 또 기회가 오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배팅을 해라. 그럼 돈이 더 커진다. 이 균형 잡힌 다리가 안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러분이 맞짱을 뜨고 가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따라댕긴다고 돈이 내 돈이 됩니까? 그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량가치 투자, 퀀트 투자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해주면서 삼성전자 안 사도 좋으니까 자, 그래서 또 농심 사지 말고 삼양식품 사라. 삼성전자 사지 말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중소형 우량주들을 사라. 실제 수익을 더 많이 주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사면 돈못 버는 줄 알고 있어요. 참 답답해요. 지금 뭐 KC텍, 원익 IPS 뭐죠? 예, 솔브레인 뭐 동진 세미컨 뭘 샀어도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동진이 얼마나 갔나? 한번 보자. 동진 세미켓. 삼성전자가 2019년 지금 사서 삼성전자 사지 말고 여기 샀으면 지금 얼마 나갔어요? 예. 183%입니다. 삼성전자에 지금 60%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백테스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의원들한테 삼성전자 안 사서 괜찮으니까 들고 있는 사람은 들고 가야 돼. 없는 사람은 무조건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을 무조건 사라. 그러면 돈을 많이 번다.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주고 갖고 가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그랬고요. 2015년에 삼성전자가 주도주로 갈때 얼마 갔어요? 140몇 프로뿐이 안 나갔습니다. 하이닉스 몇 프로 갔어요? 270%가 나갔습니다. 아니야, 243%가 나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원익 IPS는 얼마예요? 거의 300%가 나갔습니다. 똑같은 주식을 사는데도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그걸 사서 가라. 이렇게 알려줘도 저는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통해서 퀀트 투자를 알려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자고요. 계좌들을. 제가 과거에 예, 수익률을 낸 거죠. 이거. 자, 다 보여주죠. 지금도 좋아요. 에코마케팅 아직도 가. MCNEX 아직도 가요. 원익 IPS 아직도 가요. 삼성전기 아직도 갑니다. 다 좋은 종목이에요. 저는 자르고 싶어서 자른 게 아니에요.
우리 유령들한테 이렇게 포트를 짰으니까 이것대로 따라해도 된다. 지금 돈 많이 벌었어요. 예? 똑같지요? 이건 뭐예요? 과거에 우리 회원들 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들고 있어요. 아직도 들고 있어요. 새로운 회원의 계좌를 한번 보자고요. 제 방에 새로 왔는데 이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도 안 차요.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하나같이 좋은 종목이냐고요. 여러분이 한번 계좌를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건 또 뭐죠?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수익률이 46% 마이너스 38% 36% 67% 74% 76% 예? 66% 맨 손실이야. 여기 주도주가 뭐 있어요? 주도주 한 개도 없습니다. 케어제는 또 정지됐어. 뭐 K탑 30 무슨 뭐 예? 코덱스 200 정말 이럴 때 보면 답답하죠. 여러분도. 그래서 볼까요 또? 이걸 들고 왔어요. 다 손실만 끌어안고 있죠. 수익 난 게 하나, 둘, 셋. 겨우. 여기도 수익 난 게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제가 동생 이거 사줘서 이렇게 100몇 프로 내갖고 그죠? 예. 2300을 벌어버리는 이런 투자를 해야지. 저는 가는 길이 초보자를 위한 템플턴의 투자 매뉴얼을 만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또 제가 가는 길은 끊임없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는, 이건 뭐야? 필요 없는 거고요. 제가 가는 길은 끊임없이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여러분은 평생 투자를 하려는 거예요. 예? 또 재무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가치주를 매매하고요. 그것을 차트로 보고 매수할 때, 매도할 때만 보시고 좋은 종목이 꾸준히 실적이 이어질 때는 추세를 따라서 강력하게 보유해서 큰 수익을 먹는 그런 투자를 해야 돼요. 무슨 뭐 이익 났다고 다 잘라버리면 그 사람이 진짜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이익 났다고 잘란 거는 더 가고, 그죠? 이익 났다고 자른 종목은 더 가고, 바닥이라고 가서 샀는데 전부 못난이만 사가지고 손실은 땅굴로 내려가고, 이러면 여러분 돈 못 버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네? 자, 그래서 저는 1강, 2강, 3강, 4강 이걸 강의를 해서 기초를 닦게 만들고요. 그것이 올바른 투자에 가는 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하나만 볼까요? 도전 비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5년 사도 지금까지 우리 의료는 아직도 들고 있고요. 그죠? 아직도 들고 있고 거기다가 그죠? 지금 얼마나 났을까요? 이게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아직도 들고 갑니다.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말 듣고 안 팔았습니다. 이게 지금 몇 프로 났는지 아세요? 이게 588%가 났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냥 사서 그냥 들고 가라. 팔지 마라. 예? 예? 550%인가요? 2015년.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차트로 한다 그러면 이거 수도 없이 팔고 사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격 났어. 조정 들어와. 잘라야 돼. 뭐 해야 돼? 잘라야 돼. 근데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제가 2016년에 뭔 얘기를 했냐면, 빅데이터 법을 정부에서 국회 통과한 게 2016년 4월 달이고 9월 달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마인 회장이 30년을 가야 된다. 빅데이터 시대가 왔다. 따라서 좋은 빅데이터 종목은 보수해서 가라. 끊임없이 얘기해 주소. 떨어져도 참고 들고 간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떨어지는데도 참아낸 사람은 누구냐고요. 결국은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거예요. 제 방에서 졸업한 두 회원은 아직도 들고 있고요. 또 한 분은 부부가 다 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떨어질 때 잘랐대요.
무서우니까 16% 빠지고 6% 빠졌으니까 여기서 잘 들고 오다가 그죠? 이것이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가는 것이 뭔지, 어떤 주식을 들고 가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지, 지금도 그죠? 급등 나가는 종목 뭔데 이렇게 수익 줍니까? 여러분 수익 이렇게 못 줘요.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 투자로 가는 길이다. 갑니다. 또 행복 투자로 가는 길은 먼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부실 종목을 사서 이런 부실 종목을 사서 돈 벌겠다고 그저 포트만 짜면 다 돈 되겠다 이러세요. 못 가는 종목, 부실 종목, 뭐 디지털 옵틱 왜 이런 관리 종목도 사주는지 몰라요. 관리 종목이라는 게 뭐예요? 에? 관리 종목이라는 게 뭡니까? 돈을 못 보니까 관리 종목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차트로 급등 나간다고 이런 상한가를 보고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은 손실이 엄청나게 커졌죠. 이게 돈을 벌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종목 관리 안 가야 되는데 그냥 돈도 못 벌고 그냥 적자투성인 기업에다가 유보에도 까먹어서 이제 감자뿐이 더 남았어요. 증자 아니면 감자지. 그건 거기다 또 돈 벌겠다고 이따 추천해주니까 그냥 또 사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나니까 그때서요. 아니 그러면 무실 종목도 가는 건 뭡니까? 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좋은 종목이 잘 갑니까? 부실 종목이 잘 갑니까? 확률적으로 좋은 종목이 더 가는 것이지 자꾸 예외적인 걸 갖다가 끌고 당겨서 그저 원칙을 갖다 깨버리려고 그래요. 많은 투자자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냐면 예외적인 걸 끌어다 대갖고 원칙을 깨버리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의 원칙이 뭡니까?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것이 여러분이 돈 버는 길이잖아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해서 돈 벌려고 그렇게 한 것이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그게 원칙이죠. 당연히 예외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정부도 똑같죠. 원칙을 지켜도 원칙을 안 지키니까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죠? 정치를 가만히 들여다봐도 봐요. 원칙을 안 지키니까 깨지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원칙을 지키면 잘 안 깨져요. 근데 원칙을 깨버리고 자꾸만 뭐 들어가죠? 예외적인 거로만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기자가 질문해요. 아, 저거 돈 잘 버는 게 황금마차님도 어서 오세요. 저거 돈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라는데 그래서 테마가 어쩌고 저쩌고 뭐 기술이 엄청나서 뭐 그런데 아 그래서요 그게 돈을 법니까? 아직은 돈을 못 버는데 아 그럼 저는 안 삽니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멋진 말인 거예요. 돈 못 벌어도 차트로 다가면서 급등 상한가 먹었다고 자랑해봤진들 그 사람 부자 안 돼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거예요. 예외를 원칙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원칙을 따라갔을 때 예외는 따라오는 거지. 예외 없는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외 없는 규칙이 있죠. 그렇듯이 언제나 이 계좌를 보면서 여러분이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죠? 돈을 잘 못 벌 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게 보일 때 여러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업황이 안 좋으면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은행주, 그 다음에 보험주, 그게 업황이 지금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롯데 손해보험 또 들고 있어서 그냥 수십 프로 반토막 나 있는 거죠. 막 사주는 거죠. 그냥 차트가 바닥이라고 막 사줘요. 네가 알 게 뭐야? 내 돈 깨지냐? 네가 깨지지. 나만 벌면 돼. 그죠? 전문가는 나만 돈 벌면 되지. 니네들은 깨지거나 말거나 나서 무슨 상관이야. 그죠? 저는 제 자녀한테도 그렇습니다. 제가 자녀한테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 우리 유료원들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사도 탈이 안 나겠지. 이 정도 사면 탈이 안 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블랙스완이 나타나고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영업이익 꾸준히 내는 종목을 사라 그러면
그런 건 안 사고 그저 급등상한가 먹겠다고 아우성 치고 차트는 뭐 어떻게 될 거라고 다 예상해서 매수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다 이렇게 아주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 그죠.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꼭대기 사고. 그죠.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주도주로 갈 때 사서. 그죠?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지금 사마콘대서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도전 비전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삼양식품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농심 어렵다. 영업이익을 내는 게 어렵다. 영업이익을 안 냅니까? 내죠. 그런데 뭐예요? 성장 속도가 자꾸 퇴화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전문가님 왜 농심을 팔아야 됩니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 유튜브에서. 그래서 제가 설명해줬어요. 농심을 사지 말고 삼양식품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장이 안 된다. 돈을 못 버냐? 아니야 돈 번다. 그렇지만 성장이 퇴화되고 있다. ROE를 보면 자기 성장률이 5%에서 4%로 떨어지고 3.48%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평균 회기. 돈을 못 봅니까? 봅니다. 보는데 뭐예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4.36에서 3.96, 3.34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삼양식품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거 사나 그래도 에? 이거를 이해 못하고 자르지도 못하고 쩔쩔쩔쩔매다가 손실이 50% 나니까 그때서야 아 전문가님 아직도 손절 못했어요. 아직도 손절 못했어요. 삼양식품 봐봐요. 아, 9.4에서 예, 11.76, 14.58로 점점 커져. 영업이익도 점점 커져. 성장도, ROE도 15.28, 16점, 24. 그러면 주가를 한번 보자. 삼양식품 주가가 상향이지만 농심은 어떻게 되냐? 땅굴로 내려간다. 간단하잖아요. 땅굴로 내려간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줘도요. 제 말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농심 사서 전문가님 유튜브에서 얘기하는데 아직도 농심 못 잘랐어요. 아, 삼양식품 바꾸라고 제가 아마 수백 번 얘기했을걸. 그런데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익을 못 내고 계좌들을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막 시뻘게 시뻘게 그냥 멍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예? 70몇%, 76% 마이너스 뭐 그냥 다 들고 오는 거예요. 떨어질 때 팔라고 그러면 또 죽어도 안 팔아요. 그죠? 본전 줄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한 번씩 해줘야지. 그냥 모르는데 몰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주도주는 그래서 시장을 가늠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전략. 그죠? 주도주는 지금 주도주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가 가잖아요. 일본은 이미 끝났어요. 삼성전자가 발을 뻗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가 니네 거 안 쓴다고 그러는 순간 이미. 그럼 삼성전자에 납품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목숨 걸고 연구해서 어떻게든지 고객 확보하려고 아우성 치는 그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중소기업을 끌어들여서 더 크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일본은 죽는 거고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은 그동안에 안 써줘서 걱정했는데 써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는 거고 수익이 더 커지니까 여러분이 삼성전자 납품하는 중소형 기업들을 매수하면 돈을 번다고 제가 그렇게 노래를 해준 거예요. 주도주는 끝나는 법이 그냥 끝나는 법이 없다고 그랬죠. 에? 자 우한 폐렴 사태가 완화돼서 주가가 또다시 상승으로 간다면 여러분은 조정하고 갈 때 당연히 반도체 소재주 그 다음에 부품주, 소부장을 사야 되는 겁니다. 자, 제2의 이제 주도주가 다시 발동이 걸렸습니다. 누굽니까? 전기차입니다. 관심 가지시고요. 아, 황금, 뭐죠? 적어 나가는 거 봤죠? 삼성 SDI가 신고가 행진으로서 이끌고 가는 걸 봤잖아요. 그럼 어떤 걸 살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어휴, 반도체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보고서 끌고 가는데 주도주는 사보지 뭐 주도주는 그래서 추세를 만들고 올라갈 때 보조지표 다 버려버리고요. 보조지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보조지표는 보조지표뿐입니다.
시세 자체와 이 병선에만 집중하라.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별로 갖고 있느냐 함부로 매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뭐라요? 꽃을 꺾지 마라. 잡초를 키우게 된다. 시장에서나 집가를 예측하지 말고 시세에 순응하면서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해야 큰 수익이 난다. 아이 전문가님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너무 올랐어. 뭐 너무 오른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예? 그리고 뭐 목표가 손절가래. 뭐 무슨 목표가 손절가가 어디 있습니까? 삼성 SDI가 나가는데 어디까지 간다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데요. 예? 이렇게 미쳐서 가는데 여러분이 왜 목표가 손절가를 정해요? 그냥 정배열 갈 때 제가 농담 삼아 자 차세대 미래산업의 쌀이니까 가치가 50만원 가면 안 되냐?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다. 50만원 가면 안 되냐? 없는 사람은 우선 주든 뭐든 그죠? 사도 좋다. 투자자라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군이 무엇든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선도기업은 시장 참여에 집중적인 관심을 끌고 상승세를 보일 때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과거의 시장의 역사를 보면 한때 선도했던 주도주가 재등장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주도주가 몰락하면 주식장이 이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따라서 현재 주도주가 상승세가 주춤하거나 하락세를 보인다면 곧 시장의 국면이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을 때 새로운 여러분이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주도주가 떠오를 때는 주시장에 버블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도주가 자리 잡으면서 주도주의 주가가 투자자들이 내린 판단 이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이다? 어디까지 간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여기까지 갈 거라 생각했는데 더 간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이 여기에 개입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 논란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아 너무 올라서 버블 됐어. 뉴스에서 온통 버블이래 버블이래. 아 그러면 그때까지 들고 가라는 거예요. 가다 말고 벌써 내가 그냥 판단해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어. 그리고 잘라버려요. 그때 또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버블이 안 와요. 버블의 붕괴 역시 투자 준비하지 못할 때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투자자든 이를 염두에 두고서 그래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잖아요. 가는데 왜 잘러? 아 삼성전자가 주도주로 나가서 신고가를 행지는데 왜 잘러? 어디까지 간다? 6만 원이 끝이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250만 원 간다 그래. 250만 원 간 게 뭐야? 278만 원 가버렸잖아요. 에? 삼성전자 노무라 증권에서 재작년인가요? 250만 원 간다. 우리 유료원들하고 글쎄 PBR 2배 간다면 256만 원 가야 되는데 그것만 갈까? 그건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다만 인간의 감정에서 비이성적인 감정에서 더 갈 것이다. 330만 원 간다. 맞을까? 못 맞는다. 그랬더니 278만 원 가더라고. 아니 정변으로 나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추세 추정 전략이라는 것은 정배열로 갈 때 강력하게 여러분 보유하라는 거예요. 역배열이 가다가 역배열 딱 나오면 가만있어 봐. 삼성전자가 어휴 가만있어 봐. 날라났어 난리 났어. 가는데 뭐 난 안 팔아. 뭔데? 아, 정배열이잖아. 아, 정배열 가고 있는데 뭘 잘라. 그치 정배열인데. 아 역배열 나왔네. 에이 나 여기까지만 먹을래. 이것만 해도 여러분 대박이잖아. 뭘 얼마큼 간다고 다 잘라버려.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왜 잘라. 아, 더 이상 안 갈 게 어디 있어요. 정배열로 가는데. 역배열 나오면 어 그만 먹어. 역배열도 안 나왔는데 벌써 미리부터 그냥 아 쫄아가지고 더 이상 안 간다고 댕강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큰 수익을 먹어보지를 못했으니까. 100%를 내봤어요. 100% 내는 방법을 알죠. 맨 잘라먹고 나서 맨 10%, 5%, 7% 뭐 30% 그거 들고 앉아있어요. 100%, 200%, 300%를 먹어봐야 1000%를 먹어봐야 1000%가 뭘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님, 내가 처음으로 1000%를 해봤습니다.
주식이 뭔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네요. 1000%를 내보니까 주식이 뭔지를 알아요. 하니스 아직도 가는데 차 실현 나간다고요? 끝났다고요? 누가 그래요? 다 이경남. 뭐 끝났습니까, 이거? 반도체 주도주로한테 끝난 거요? 조정은 있을지언정 또 가야 된다. 아직 역별 가지도 않았는데 뭘 겁을 내냐. 리노모 반도체 아직도 가. 어제도 갔는데. 야, 어제 폭락하는 데서 또 갔어. 야, 대단하죠? 예? 네? 아니, 폭락하는 데도 또, 오늘도 폭락하는 데또 나가. 에? 2019년 제 말 듣고 이런 반도체를 샀으면, 에? 삼성전자 안 사고 여기서 샀으면, 아유, 가만있어 봐. 2019년 1월 2일 날, 아유, 나 이거 샀어, 이거. 이거 샀어. 아유, 무슨 삼성전자를 사. 이거 샀으면 91%야. 뭘 삼성전자보다 돈 더 많이 벌잖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저건 쳐다만 보고, 야, 이렇게 니네들은 왜 자꾸 가는 거냐? 시장이 떨어져도 가냐? 이게 주도주의 운명이에요. 시장이 떨어져도 가네, 저놈들은. 나 속상하게 말이야. 그래서 시장, 주시장의 주도주는 패션 시장의 유행처럼 시기별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자, 변화가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번엔 우한 폐렴이 여러분의 주도주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 끝났나요? 안 끝났습니다. 주도주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한번 주도주로 자리매김한 기업은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한 한 중기적으로 쉽게 바뀌지 않더라. 적어도 주도주가 갈 때는 2, 3년 동안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아, 유료방송에서 공부하는 걸 막 가르쳐주네. 유료방송에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보니까 뭘 사야 될지 뭐가 주도주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아까 계좌를 봤지만 여기 주도주 갖고 있는 반도체 종목 있나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사갖고 온 계좌에 보면 반도체 있어요? 여기 반도체 소부장이 있습니까? 여기 소부장이 있습니까? 다 이게 전문가들이 사준 뭐예요? 포트 전략이에요. 하나도 없잖아요. 차트의 바닥이라고 전부 사준 거지들. 그게 무슨 수익이 나요? 벌써 100%, 200% 막 나가버렸는데. 주도주를 모르잖아요. 예? 한참 올라간다면 우리 주도주 잡았다고 백날 얘기한들 뭐 할 거예요? 이미 벌써 늦었는데. 그죠? 늦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강세장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식을 매수한 뒤 강세장에 막바지에 잃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보유하는 거. 그래서 주도주를 끝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 르페브르가 그러잖아요. 내가 분석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올린 것이 아니라 서둘러 팔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렸기 때문이다. 느긋하게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SDI 사놓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느긋하게 기다리면 수익이 더 커지잖아요. 87년에 폭등하면서 트로이카 3인방,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 그러면 증권주를 그냥 또 죽어라 막 두 개, 세 개 막씩 사갖고 들어옵니다. 은행주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사갖고 들어옵니다. 이게 뭐죠? 몰라서 그래요. 차트가 바닥이니까 이제 갈 것 같대. 1992년에 시장 개방이 어떻게 됐나요? 좀 볼까요 또? 자, 이거 보죠. 여러분이. 자, 87년에 은행, 증권, 건설주가 트로이카 산. 은행, 건설, 증권주가 지금 주도주로 갑니까? 94년에 3저 현상, 그죠? 외국인 직투 허용하면서 저포혁명이 일어나고, 그죠? 또 급등 나갔습니다. 97년에 외환위기 이후에 재무구조 개선이 되면서 수출주가 또 득세를 했죠. 2000년도 카드 난발로, 그죠? 소비 활성화, 벤처기업 활성화로 코스닥 열풍이면서 그때 IT 버블과 누구죠? SK텔레콤, 새롬기술, 한컴, 완전히 난리가 났었죠. 또 2006년에 펀드 열풍, 그죠? 조선 철강 화학주가 주도주로 해갖고 얼마 왔어요? 막 10배씩 나가는 거예요. 10배씩이요. 그런데 뭐 PBR이 뭐 3배면 고평가니까 팔아야 된다? 이런 엉뚱한 같은 소리만 여러분이 들으면 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 PBR 3배면 고평가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그냥 PBR 3배 갔으니까 잘라야 된다고 댕강 잘라버려요. 아, 주도주가 가는데 PBR 3배가 뭐예요? 10배도 가고 그저 20배도 가는 거예요. 한샘이 얼마 갔어요? 18배. 그러면 또 한미사에서 몇 배 갔어요? 20배. 셀트리온이 몇 배 갔어요? 18배. 그런데 무슨 PBR 3배면 고평가라고 생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주도주가 갈 때는 수백 프로씩 가는 거예요. 자, 2010년에 리먼 사태 이후 차화정 랠리. 자, 펀드 열풍 부르니까 또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싹 바꿔서, 아, 펀드도 관리해 줍니다. 뭘 관리해 줘요? 랩 어카운트, 관리, 뭐 자문형 랩 어카운트로 만들었대? 관리해 준대. 관리해 주긴 뭔 이번 펀드 박살났잖아요. 관리는 무슨 관리야?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펀드 어떻게 됐어요? 부실이만 잔뜩 사줘가지고 라임 자산 운용? 이 펀드 박살난 거잖아요, 이거. 맨 부실 종목만 사가지고요. 작전 세력들이 가서 급등 나가려고 먹으려고 했다. 다 토해낸 거예요. 안타깝죠. 여기 제대로 된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런 것만 사가지고 개인 투자들을 다 4,000명을 다 깡통으로 내몰아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이 제대로 된 주식을 사세요. 템플턴이 아니어도 돼요. 돈 버는 기업에 제발 동업하라는 거예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을 안 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예? 고점에 가서 사가지고요, 전부 다. 그렇다고 차트 바닥이면 무조건 좋은 건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기업 가서 주도주가 한 개도 없잖아요. 어디 주도주 있어요? 그 다음에 코덱스나 타이거 이런 그 ETF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도 보니까 뭐 코덱스, 뭐 인덱스, 뭐 타이거, K탑 30 이런 게 돈 벌어주는 거 아닌 거예요. 개별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개별 종목을 샀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걸 잊지 마세요. 주도주로 갈 때 주도주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2017년, 2016년에 또 2015년에 뭔 일을 벌어졌죠? 예, 금리 2016년 2월 12일 날 미국의 기준금리 올리면서 은행주가 나갔죠. 자, 2016년에 또 경기 호황 진입과 반도체 장세를 만들어서, 예? 기업의 쌀인 반도체 장세 연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부품주들이 나갔죠. 2017년 2월 달에 전기차 장세와 제약바이오 급등내리 셀트리온 3인방과 바이오주가 나갔죠. 2018년 불어온 또 5G 장비주가 또 나갔죠. 그죠? 수소차 주도주가 랠리를 벌렸죠? 2019년에 스마트폰 수혜주하고 반도체 소부장이 상승 중에 있죠? 자, 이제 또다시 등장하는 게 2020년대에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2020년에 전기차가 드디어 서서히 반등을 시작했다. 저는 전기차를 2017년에 얘기할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2030년도에 전 세계 전기차가 얼마? 예, 30%로 바뀐다. 따라서 앞으로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좋은 기업을, 우량하는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가라. 왜 포스코 케미칼, 또 일진 머티리얼, 또 대주전자 재료 이런 기업들이 공장 증설을 계속해서 할까요? 왜 공장 증설을 할까요? 제2공장, 제3의 공장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산업의 쌀인 그죠?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제가 잘 들고 가야 된다. 이제 다시 반등을 시작했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들고 가면 또 큰일입니다. 종이 목재 갈 때도 그랬잖아요. 언제요? 에이. 종이 목재 갈 때도 언제예요? 이때가 2018년 그죠? 예. 중국에 무슨 일이 벌었어요? 중국에 폐유지 수입 금지. 예? 그래가지고 뭐가 나갔어요? 예? 폐유지 수입 금지. 이것 때문에
예? 골판지가 그냥 수혜가 나가서 그죠? 상승 랠리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아세아 재지도 뻥 나갔고요. 그 다음에 신대양 재지도 뻥 나가서 그죠? 예.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이런 거를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코코파님도 어서 오세요. 좋은 주식을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좋은 주식은 다 버려버리고요. 그죠? 그런 걸 버려버리니까 여러분이 이런 종목 뭐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약세장이냐 강세장이라 판다고 추세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죠? 추세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죠? 예. 새로운 주도주 변화가 오고 있죠. 한번 주도주로 자리매김하면 쉽게 꺾이지 않는다. 반도체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냥 쉽게 꺾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가잖아요. 삼성 SDI도 또다시 이제 제2의 주도주로 갈 수 있는 길, 장기를 갖고 있을 때 부자가 되는 길, 그걸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데도, 아유, 너무 몰랐어. 너무 올랐으니까 잘라야 된대. 뭐가 너무 오른 게 어딨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주식이 우상향할 때는 함부로 매도하지 말고 강력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내라. 그래야 부자 되는 길로 간다. 봐요. 일진 모티리얼 또 나와요. 하, 멋지게 나가네요. 새롭게 주도주로 전기차 부품주들이 여기저기서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어. 여러분만 알고 살까요? 여러분만 알고 살까요? 자, 그러면 깎아주면 야금야금 사볼까 나도? 한꺼번에 질르지 말고 야금야금 사볼까? 아, 오늘 나갔네. 멋지게 나갔네. 어휴, 그죠? 멋지게 나왔어요. MC넥스 참 멋있게 가고 있죠. 하, 이거 조정받을 때만 해도 우리 위원들 전문가님 무서워요. 자를까요? 뭘 잘라요? 아, 가담합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꽃이 피기도 전에 꽃을 뽑아다가 가서 또 부실 종목 저기 가서 급등 나간다고 잡초 샀더니 잡초가 땅굴로 내려가고 있고. 예? 하, 수익이 너무 많으니까 차에 실어놓는다고 걔가 뽑아서 잡초 키우는 거예요. 가는 종목은 쳐다만 보고 앉아있고, 그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옛날에 한샘 갈 때 좀 봐봐요. 정배열로 가는데 어디까지 갔나요? 와, 무섭다. 1800%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 많이 갔던 게 떨어졌다고 여기서 싸다고 들어가요. 아, 자사주 매입한데 뭘 자사주 매입하면 이게 돈 됩니까? 박살날 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죠? 대상승이 오면 대폭락이 와야 된다. 예, 정말 전문가님 맞습니까? 대상승이 오면 대폭락이 나올 때까지 들어가지 마세요. 예? 그래서 뒤에 돈 벌 때는 우산도 없이 폭풍우 속을 걸어가면서 비에 젖는 것처럼 돈 버는 시기를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 제시리 보면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조단위로 돈을 벌어봤지. 안미약품이 주도주로 갈 때 이게 얼마 갔어요? 엄청나게 11배가 나갔습니다. PBR. 그런데 또 안 팔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또 오늘도 신적가인가 한번 보자. 주도주로 한번 싸우면 이렇게 너무 고평가가 났기 때문에 흔들고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우, 아직도 떨어지고 있어. 예. 한미사이언스는 아직도 떨어지냐? 한미사이언스 아직도 떨어지냐? 에? 아직도 떨어지냐? 야, 20배가 갔는데 여기서 20배가 날라갔는데 지금은 계속 얘들아 나 지금 땅굴로 내려가는 중이니까 얼씬도 하지 마라. 나 땅굴로 내려가니까 나한테 돈 벌겠다고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 들어가지 얼씬해버리려고. 아유, 가만있어 봐. 얘가 몰래 돈 벌을지 몰라. 그래도 20배가 갔으니까 싸잖아. 지금 쌀 때가 들어가면 돈이 되잖아. 뭐 싸긴 못 싸요. 아직도 박살날 때까지 가야지. 그죠? 자, 보세요. 이게 한미약품이 갈 때가 2015년, 예, 불과 2015년에 11배가 나왔습니다.
유나이트 제약도 역시 2015년에 같이 갈 때 따라갔습니다. 1차 후발주, 2차 후발주 삼성제약도 500% 나갔습니다. 질 못난이 주식이죠. 돈도 잘 못 벌고. 주도주의 운명이 이런 거예요. 삼성제약 어떡하냐. 요즘 또 삼성제약이 가나? 그 이렇게 한번 가고 나서는 뭐 했어요? 이렇게 한번 가고 나서 완전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 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배울 필요 없다고요? 아,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사야 된다고요?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 된다? 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 된다? 아이고,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걸 공부를 해야 되죠. 뭔지를 알지. 엄마, 저거 어떻게 됐냐. 자, 좋은 주식은 또 가네. 또 가냐. 예, 또 갑니다. 또 가잖아요. 좋은 주식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부실 종목 사는 게 아니라 주도주의 운명을 잃었다. 아, 서울브레인 아직도 가고 있잖아요. 끝났나요? 아니요. 나 아직도 가야 돼. 그죠? 왜? 주도주니까. 그죠? 주도주는데 왜 여러분은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왜 이격났다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누가 얘기해요? 그죠? 자, 이걸 들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돈이 된다. 갑니다. 그러면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주도주가 뭔지,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런 걸 또 그 비밀은 또 유료방에 있습니다. 그 궁금증을 공부하시려면 오셔야 되고요. 주도주가 왜 저렇게 나갔는지, 어떻게 해야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아는지,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금도 아무거나 포트 짜가지고 주도주랍시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겁니다. 있는 돈 다 뺏기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 주도주가 있고 여기 어디 주도주가 있고 여기 어디 주도주가 있습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포트만 짜면 돈 버는 줄 알고 전부 포트만 짜놓고 있습니다. 포트 짜갖고 돈 벌었습니까? 주도주가 한 개도 없잖아요. 최근에 들고 온 겁니다, 다. 뭐 주도주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이게 포트, 여긴 주도주 있습니까? 다 이 포트 짜갖고 들고 들어왔는데 주도주가 한 개도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익이 안 날 수밖에 없죠. 아니, 여기 군데군데 수익 난 게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이 어려울 때도 군데군데 수익 난 게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들고 가는 힘이 있고, 배짱이 생기고, 힘이, 그죠? 수익 나고 가니까, 주도주를 들고 있으니까 수익 나고 가니까, 손실 날 거 복구하면서 가야 되는데 주도주가 한 개도 없어. 맨 바닥 종목만 들고 있어. 자, 현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갑니다. 안타깝죠. 주도주를 모르면 여러분은 고생을 더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벤트를 활용해서 많이 세 번째 가기 전에